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0년 11월 30일 월요일 기준 미국 증시 주간 경제지표 및 실적 발표 일정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동향과 이번주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코로나19 백신 기대와 정치 불확실성 해소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 소식에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 확대되었는데요. 이에 일부 차익 매물도 출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간 단위로 다우가 2.21% 상승했고, S&P 500이 2.27% 상승했으며, 나스닥은 2.96%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러셀 2000도 3.92%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는 코로나19 확산세와 함께 고용 지표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인데요. 추수 감사절 연휴 이후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게 어느 정도인지, 또한 주말 쇼핑 시즌 성적표에 많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파월 의장과 옐런 지명자의 발언 내용에 대한 기대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구매 관리자 지수와 실업률, 그리고 220여 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 지표의 경우는 11월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와 고용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전월 대비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의 경우는 IT 보안 그리고 소매 유통 업체들의 3분기 실적과 4분기 가이던스 발표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S&P 500 주간 등락률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우선 빅6 6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애플이 1.7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1.32% 상승했고요. 아마존닷컴도 2.5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이 1.62% 상승했고, 페이스북도 1.78%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S&P 500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들을 보면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이 23.95%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CF홀딩스가 20.59% 상승했고요. 달러트리가 16.23%, 모자이크가 15.83%, 그리고 페이팔홀딩스가 10.73% 상승 마감했습니다. 에너지와 비료 업체, 그리고 소매, 그리고 전자결제 업체의 상승률이 높았고요. 반면에 S&P 500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들을 살펴보면 갭이 10.86%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유틸리티 업체인 퍼스트 에너지가 7.99% 하락했고, 세일즈포스닷컴이 6.43%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주간 수익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단위로 보면 에너지 섹터가 7.95%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다음으로 금융이 3.68%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필수 소비재 섹터가 0.06% 하락했고요. 부동산이 1.0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 발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월 30일 월요일에는 11월 시카고 PMI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10월 잠정주택 판매 결과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 댈러스 연은 제조업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12월 1일 월요일, 화요일에는 11월 ISM 제조업 PMI와 10월 건설 지출,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 증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브레이너스 연준 이사가 연설할 예정이고요. 12월 2일 수요일에는 11월 ADP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고, 또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쿼일스 연준 이사가 연설하고 파월 연준 의장의 하원 증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3일 목요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고요. 11월 ISM 서비스업 PMI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일 금요일에는 11월 고용 보고서와 무역 수지가 발표되고, 10월 공장제 수주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보우먼 연준 이사가
연설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 일정도 확인하겠습니다. 자, 11월 30일 월요일에는 3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장 시작 전에는 오토홈, 뉴저지 리소시스, 에디언트, 골라 LNG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 마감 후에는 주은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즈, 노아 홀딩스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줌에 대한 실적에 많은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화요일에는 5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먼저 장 시작 전에 밴쿠버 노바 스코티아, 그리고 밴쿠버 몬트리올, 모모, 콜롭 캐피탈 등 캐나다 쪽 은행, 금융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요. 장 마감 후에는 세일즈포스닷컴, 비바 시스템즈, 트립닷컴 그룹, 프레페코드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넷앱 등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일즈포스닷컴의 실적 발표에 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자, 12월 2일 수요일에는 역시 5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장 시작 전에는 로얄뱅크 오브 캐나다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 마감 후에는 스노우플레이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지스케일러, 파이브 빌로우, PVH 등 IT 보안 업체들과 함께 소매유통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 장 마감 후에 관심들을 많이 가져보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12월 3일 목요일에는 8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장 시작 전에 토론토 도미니언 뱅크, 달러 제너럴, 크로거, 시그넷 주얼러스, 마이클 컴퍼니, GMS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 마감 후에는 다큐사인, 마벨 테크놀로지 그룹, 그리고 쿠퍼, 얼타 뷰티, 클라우드라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역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하는 다큐사인과 얼타 뷰티, 클라우드라 등에 관심이 집중되겠네요. 자, 그리고 12월 4일 금요일에는 5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주요 기업으로는 빅 라치와 제네스코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1월 30일 월요일 기준으로 미국 증시 주간 경제 지표 및 실적 발표 일정 안내해 드렸습니다.